안녕하세요. 우리 언니 같은 경우에는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순간에 먼저 들어. 네. 어? 뭐 아직까지 왜 갈피를 못 잡았어? 길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 원래. 내가 할 수 없는 게 없는 것도 아니고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혼자 마음속에서 갈등과 뭔가 근심으로 그 길은 안 가고 자꾸 다른 방향으로 본다라 그래. 그리고 생각 자체, 마인드 자체가 우리나라 성향이랑 전혀 맞지가 않아요. 본인 자체는 오히려 어떻게 보면 해외랑 연관지어서 뭔가 일을 하거나 해외를 다니면서 자유롭게 살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뜻하는 대로 살아야지 남 밑에서 뭔가 하면서 남이 하는 말만 듣고 살 수가 있는 사람이 전혀 못 된다라 그래. 그리고 본인은 어렸을 때부터 뭔가 모르게 가슴속에 불안증을 되게 많이 안고 살았었어. 안정화가 안 됐었어, 본인 스스로가. 근데 실상 안정화가 되어 있었을지라도, 그러니까 됐을 때도 본인은 안정이 안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야. 그러면서 나도 걱정이지만 주변 사람들 온갖 거 혼자 다 걱정해. 근심을 안 갖고 와도 될 거를 갖다가 다 본인이 가져갖고 근심 걱정하고 답답해하고 혼자 미쳐하고 막 이것 때문에 나 혼자 기복이 세갖고 이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될까 혼자 복잡하게 사는 사람이라고밖에 안 보이거든요. 누구를 만나 할지라도 편안하게 남자를 대하거나 친구들을 대하거나 이렇게 사는 사람이 아니라 조금 가시를 세우고 있는 사람이기도 하고, 그리고 내가 마음으로는 되게 사람한테 잘해줘야지, 나 이 사람 좋아야 하는데 이렇게 잘해줘야지 라고 했다고도 왜 겉으로는 그렇게 마음이랑 반대로 행동을 해? 왜 그러고 사는 거야? 모르겠어요. 표현이 잘 안 돼요. 이거를 어떻게 보면은 본인이 애교가 있는 성격도 아니고 여성 하면서 막 이렇게 아기자기한 그런 성격도 사실 아니거든? 근데 마음은 항상 그게 늘 갖고 있단 말이야. 근데 겉으로는 그걸 못해. 그리고 뭘 하더라도 시작은 항상 뭔가를 많이 벌려놓는데 왜 끝마무리를 한 개도 못 짓는 거야? 뭘까? 본인 스스로 생활 자체도 두서없이 생활을 해요. 이거 하다가도 머릿속엔 나 저거 해야 되는데 라고 하고 이거 마무리 안 짓고 또 이거 했다가 아닌데 나 이거 해야 되는데 이러고 또 마무리 안 짓다가 정신 사나워 죽겠어. 무슨 말인지 알아? 왜 그러고 사는 거야? 모르겠어요. 그냥 그 생각이 떠올랐을 때 즉흥적으로 막 뭔가를 해야 돼? 마무리 안 짓고도? 지금 안 하면 잊어버리거나 하기 싫어져서 아예 안 해버리니까. 근데 이게 다방면의 모든 내 일상생활에 다 포함이야. 이 성격을. 근데 이 성격대로 가지고 가다 보면은 이루어지는 게 뭐가 있어요? 결국 끝마무리는 없어. 되는 거예요. 한 개도 없어. 본인 손이야 오히려 다. 이게 인간관계든 직장이든 내 사생활의 개인적인 일이든 모든 게 한 개도 여지껏 32년 동안 살면서 마무리적인 게 한 개도 없대. 무슨 말인지 알아? 누구를 만나도 본인은 만족을 못해요. 어디를 가도 만족을 못해. 다 나는 열심히 했는데 상황이 이렇게 안 만들어진 거야.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안 해줘서 이렇게 된 거야. 탓만 하기 바빠. 계속 그러고 살 거야? 그러고 싶지 않아요. 그치? 그러려면 본인부터가 마음가짐을 잘 잡아줘야 되는데 이거는 누구 탓할 게 없어요. 내가 그렇게 살아왔고 내가 그거를 만족을 하지 못하면서도 남 탓만 하기 바빴대. 왜 남 탓을 해? 내가 못한 거를. 모르겠어. 그게 좀 심했던 시기가 20대 중반에 있었는데 그렇게 하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본인이 4, 5년 전에 되게 많이 근심도 많아야 되고 정신적으로도 많이 힘드셨어야 되고 잠도 못 자야 되고 뭘 먹지도 못해야 돼. 그럴 정도로 최악의 그때가 제일 많이 힘들었던 시기예요. 맞아요. 더 혼란스러웠어. 지금이야 조금 그래도 30대 지나갔고 나이라도 먹고 내가 그 나이 때문에 내가 이제 이렇게 살면 안 되네. 내가 이렇게 하면 남자한테 욕먹는데 이런 것들이 생각이 자꾸 들기 때문에 내 스스로 조금 가다듬으려고 노력은 하지만 실상 안 돼. 아직 노력 중이에요. 일해? 일하고 있죠. 본인은요 절대 만약에 직장 내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나고 싫은 소리를 듣고 뭔가 할지라도 넌 거기서 그냥 다녀. 만족하고 있어요 지금. 무슨 말인지 알아? 직장 만약에 이동을 하잖아요? 그럼 또 죽도 밥도 안 돼.
직장을 계속 바꿔야 돼. 계속. 이때까지 계속 바꿔왔고 지금 다니는 직장을 얼마나 됐어? 지금 다니는 직장은 3년 더 넘게 다녔거든요. 그나마 다행이네. 제일 만족하고 있는 직장. 그러니까 여기서 네. 움직이지 말라는 네. 소리야. 여기 그냥 있으려고. 여기서 만약에 또 움직이잖아? 그러면 이제 앞으로 뒤로 계속 바꿔야 된다고. 계속 또 옛날처럼 또 돌아다녀야 돼. 싫어요. 싫지? 힘들어요. 저요? 네. 그리고 짜증나 이제. 그나마도 적응한 거에 맞춰서 네. 움직이면 저런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하든 이 사람이 뭐라고 하든 하, 몰라 나 무시하면 돼 이렇게 하면 되는데 딴 데 가면은 싸워 쌈딱이야. 참고 살았어. 그 이때까지는 직장에서 연차가 어리고 하니까 참을 수밖에 없고 그랬는데 이제 연차가 찼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못 견디는 거죠. 누가 뭐라 하면. 그러니까 쌈딱이라고. 근데 그 쌈딱 때문에 이동 끼지 말라는 소리야. 잘못했다가 이게 나와버리면 넌 계속 돌아다녀야 돼. 이해가? 그리고 남자를 만나더라도 남자를 너 쪽으로 무조건 맞추려고 하지 마. 너가 좀 맞춰줘야 되는데 아니 너 뭐 고귀한 존재야? 저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연애에서 많이 맞췄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래. 상대방도 저한테 많이 맞췄더라고요. 그걸 저는 처음엔 몰랐다가 왜냐면 너는 너가 하고 싶은 거 무조건 해야 되고 안 하고 싶은 거 무조건 안 해야 되고 그거를 했을 때 내가 만약에 이걸 내가 해서 너 내가 도움이 되는 게 뭐야 라고 따지는 애기 때문에 맞아요. 그 상대방에서 아니야 그럼 하지 마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하지 마가 너를 맞춰준 거고 걔를 지가 낮춘 거야. 그걸 너를 몰랐어, 위해서 이때. 근데 너는 그냥 그게 당연한 거야. 근데 그게 어떻게 이게 무슨 선후배 관계도 아니고 뭐도 아닌데 남자친구가 일방적으로 너를 맞춘다라고 어떻게 그게 관계 유지가 끝까지 가겠어. 너도 이 사람한테 노력을 해야 되는데 솔직히 내 무당 입장에서 보잖아? 그럼 거의 80% 90%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했어. 하다못해 먹고 싶은 거 어디 가는 거 맞아요. 만나는 시간 너 휴일 시간부터 시작했고 온갖 거를 다 남자한테 너 나 맞춰. 왜? 나 피곤해. 나 힘들어. 나 이런 일이 있어서 나 너무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 너 나 보러 와. 아니야 나 오늘 못 보겠어. 무슨 말인지 알아? 너 이 연애 끝까지 하고 싶으면 너도 네 스스로를 조금 생각을 하고 낮추고 남자친구한테 맞춰줘. 얘 이제 한계점에 다다랐어. 그 방법을 잘 모르겠어. 저는 제가 다 맞췄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너가 사람들이랑 조율하는 방법을 모르네. 의사를 표현을 하면서 그걸 의견 조율하는 걸 모르네. 너는 상대방이 나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했을 때 넌 그래? 그렇게 해서 알았어 이렇게 해놓고 뒤로는 결론은 야 근데 내가 이렇게 해야 됐는데 너는 무슨 말인지 알겠지만 나 이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 너 그냥 이렇게 해보자. 넌 결국에는 뒤로 땡기는 건 내 쪽이야. 이해가? 들어주는 척하고 그걸로 끝하고 이 사람이랑 조율한 걸로 끝내야 되는데 의견을 넌 그걸 끝내놓고 나서 갑자기 또 다시 네 얘기를 한단 말이야. 아 너만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근데 있잖아 나는 이래. 맞아요. 제 생각을 얘기를 하는 편이에요. 그러면 얘는 일단 자기 얘기를 들어줬으니까 고맙잖아. 그런데 너 얘기를 했어. 왜 했는데도 불구하고 너가 다시 다른 얘기를 하니까 그래? 그럼 내가 맞출게 이렇게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지? 너 이거 계속했다가 얘 도망가. 너 얘 놓치고 싶어? 아니요. 아니지? 네. 남친구 말도 좀 들어줘. 네. 들어주고 네가 오케이 했으면 그 오케이 한 걸로 끝내. 네. 거기다 네 생각 또 얘기하고 얘 다시 유입시키지 말고. 네. 이 싫대 그게. 결론은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세상이 다 너가 하고 싶은 대로 다 살 수가 없다라는 거야. 그동안에는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너가 읽어놓은 게 많이 없어. 네가 오히려 얻은 게 많이 없고 너 가슴속에 짜증이랑 그냥 남 탓하고 막 이런 거밖에 없단 말이야. 근데 앞으로 어쨌든 본인이 그거를 내가 얘기를 해주면 이해를 얼마나 할지 난 솔직히 모르겠어. 내가 오늘 한 말에 대해서. 근데 네가 이걸 가지고 30-40%라도 네 귀 속에 담아두고 네 마음 속에 담아두고 가다 보면 넌 이걸로 되게 많이 바뀐 인생을 살 것 같아.
너한테는 뭐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너 이래서 이랬고 뭐 뭔가 변화를 주고 이렇게 큰 말이 안 나와. 너 스스로에 대한 그 감정 조절이라든가 사람들이랑 조율하면서 살아가는 방법과 뭔가를 했을 때 끝 마무리 짓고 다른 걸 해야 되는 것과 이런 것들만 너가 바꿔준다라고 하면 너가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삶을 살 것 같거든 나는. 오, 네. 저가 딱 부족한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치? 네. 그것만 고치면 넌 딱 괜찮아. 그리고 남의 말도 좀 기울여 들을 줄도 알아야 돼. 네. 네가 많이 배우고 너가 네 상식대로 많이 알고 있고 이런 거에 이해에 되게 많은 것들이 더 있단 말이야. 너가 가지고 있는 게 다가 아니야. 근데 그 선에서만 너가 인정하고 살지 말란 소리야. 그러면 너가 한 우물 속에서 우물한 개구리밖에 안 돼. 이해 가지? 네. 너를 이해 못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넌 외톨이 돼. 맞아요. 응.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네가 그 우물 밖에서 나와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가면서 그 사람들 조율해가면서 살아야 너가 행복한 거야. 행복해 살자. 네. 지금 나 혼자 막 떠든 것 같은데. 오, 이거야? 그냥 제가 좀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생각을 많이 하지만 생각만 했지 답이 항상 안 내려졌지. 뭐가 네. 어떻게 될지 모르고. 네, 그리고 대충 뭐가 부족한진 알겠는데 이게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단점 바꾸기 어려운 그런 건가 보다 해서 그냥 조율해서 이거를 최대한 티를 안 내고 나의 단점 티를 안 내고 살아야지 하고 했는데 이거를 진정으로 바꿀 수가 있나? 하고 생각했고 정확히 어떤 부분이 내가 그렇게 부족한지 모르잖아요. 몰랐구나. 다른 사람이 저한테 뭐 솔직하게 너는 이런 점이 조금 고쳤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를 해도 네가 못 받아들여 너는. 해도 못 받아들이고 그런 말을 안 해주잖아요 잘. 그치. 사람들이 솔직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면전에 대놓고 말하겠지. 말을 그치. 해도 좋게만 얘기해주니까. 그럼 너가 듣고 싶은 말 다 들은 거네 오늘? 그렇죠. 앞으로 보면? 그냥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런 것들만 고쳐지면 너는 그래도 되게 잘 살 것 같아. 그러니까 결론은 이거야. 네가 아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야, 이 세상에는. 그러니까 남이 조금 얘기를 해주고 조율을 하려고 노력을 해주라고 하면 네 그 고집대로만 하는 게 아니라 그걸 좀 들어주면서 나도 바꿔보려고 노력을 해보라는 소리야. 그러니까 내 말이 나도 100% 다 맞을 거라는 소리가 아니라 네가 오늘 들은 것 중에 30, 40%만이라도 네가 인정하고 받아들여준다면 넌 진짜 많이 바뀔 것 같아. 항상 이게 다른 사람이 나를 상처 줄까 봐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네가 이렇게 말해서 내가 왜 고쳐야 돼? 틀린 건 아니잖아. 잘못된 건 아니잖아. 그치. 죄가 아닌데 왜 고쳐야 돼?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나라는 사람의 그런 고유성을 너가 왜 날 바꾸려 들어? 이렇게 받아들인 거. 이렇게. 응. 그래서 듣기 싫은 거지. 응. 그냥 듣고도 참고는 해볼게 뭐 이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 참고해볼게 하고 딱 끝. 안 해요. 근데 오늘은 하자. 해야죠. 오늘은 해서 좀 바뀌자. 내 친동생이랑 동갑이야. 내 동생 같아서 그런 거야. 알았지? 화이팅 하십시오.